건가요? What's up, it's your boy BC. 네, 안녕하세요. 소년이 대신 소년을 말하다 12번째 주인공 소년 성우입니다. 네, 오늘 성우가 성우에게 준 미션을 하기 위해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소년 입사 라이브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입니다. 익숙하시죠, 이거? 네, 저의 미션은 바로 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기인데요.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껏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Let's go! 네, 그럼 이제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답을 해볼 건데요. 저의 소대 소말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아,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스페셜 MC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저와 같이 이 영상을 찍으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녀 입사의 공식 왕자님 태준이라 합니다. 예스. 네, 제가 오늘 성우 형의 Q&A를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MC로 나왔는데요. 태준이와 함께하는 성우 형의 소대 소말 얘기해주세요. 네, 해준 건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깔끔하게 잘하네요. 깔끔하게 제일 잘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 아,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도요. 바쁘게 살아야죠. 네, 이제 그럼 성우 형에 대해 아오분들이 궁금하다고 남긴 것들 한번 뽑아서 답해볼까요? 그럴까요? 기대되네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할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예쁜 부활주 달걀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저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그럴까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을 봐야하니까 제가.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아, 네. 하트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영호야. Something to say to your international fans. 아우. 첫 질문부터. Hello everyone out there. Who's loving me a lot? Thinks a lot about loving me and hope that I could see you guys in every other country that I could go on and have really good show there. Well, but it's up on the final, but maybe out of the show. 제 영어를 잘 못해서 말도 안 되는. Well, love you so much and hope to see once in our life. Thank you. Love you. Love you. 좋아. I love you so much. 조용히 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줘. Oh yeah. 다음 질문 갈게요, 정우. 네. 영어 되게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잠 뿌릴 수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지? 자기 잠 뿌려서 어떻게 자기가 알죠? 아, 그럼 그래요. 저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숙소도 아니라 제가 얘기해줄 수 없는 거라. 저는 그렇게 특이한 잠 버릇이 있다고 주변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정말 피곤할 때 뭐 코고는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집에 말을 하거나 뭐 아니요 자다가 냉장고에 여기 물을 마시러 가고 아니요 아,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는데 엄마가 얘기하기로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엄마만 알고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뭔가 아침에 깨우잖아요. 깨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엄마가 물어봐요. 너 솔직히 말해. 만약에 뭐 만약에 시험 점수가 있으면은 너 시험 몇 점 나왔어? 뭐 몇 점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잘 잘 때 만약에 엄마가 뭔가 질문을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대답을. 그리고 전 그걸 기억을 못하고. 그쵸. 그럼 잠자고 있어요. 네. 무의식 중에 대답을 하시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저희 엄마만 알아요. 저희 엄마한테만 그렇게 대답을 하나 봐요. 어머니 음성이 이제 또 익숙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는 걸로. 근데 특별한 장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이거 좀 명쾌하죠? 이상하다. 뭐요? 뭔가 비밀이 밝혀진 것 같아요. 뭐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전부 다 성우 씨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아홉분들이 보내신 거라 좀 느낌이 이상한데? What's your favorite music genre? 사실 그렇게 막 특별하게 뭔가를 고집하면서 듣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기분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요즘은 퓨처 베이스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듣고 이제 가끔 클래식도 좀 많이 듣는 편이고 근데 이제 요즘은 퓨처를 좀 많이 고집하죠. 아무래도 제가 잘못 읽었는데 잘 알아들으셨네요. 전 왜 알아요? 마음 통하니까. 다음 질문. 영어 질문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When will you play flute again? 아, flute. 사실 저희 엄마 또 던지셨어요? 네? 아니. 저희 엄마가 되게 항상 뭐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쪽 길을 선택할 때 되게 비싼 악기를 사고 나서 이제 사실상 부모님을 배신하다시피 엄마 나 이거 그만하고 이거 할래 라고 하고서 했거든요. 근데 악기를 되게 비싼 걸 사고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클래식을 들으면서 클래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끔 하는데 과연 제가 클래식을 다시 해서 제가 되게 갈 때 같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쵸. 갑자기 이게 꽂혀버리면 갈 때랍니다. 네, 여튼 그 사실 그 플룻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제가 광주에 내려갈 때마다 엄마가 권유를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불러보긴 하는데 팬분들 앞에서 언제쯤 그걸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사실상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근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만약 여유가 된다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작곡에 직접 플룻을 읽어 섞는 건 어떤가요? 정말 그 얘기를 항상 엄마가 하세요. 아 그래요? 엄마가 항상 얘기해요. 어머니 저 잘 통하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죠 어렵죠. 무지 어렵죠. 저의 제 음악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플룻이 어떻게 나와. 장르를 거의 개척해내 거의. 그래야 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치. 성우 씨 좋아하는 색깔 있나요? 좋아하는 색깔? 네.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레드는 없고 여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당근 색깔이 있네요. 당근 색깔? 당근. 근데 여기 나오는 색깔로 이거 당근 되게 당근 색깔로 나와요. 제 눈앞에 당장 당근 색깔이 아니므로. 아 네. 전 당근 별로 안 좋아하고. 당근 좋은데? 해보고 싶은 머리색은? 머리색. 전 사실 되게 쿨하네. 아 예. 아 이거 만드느라 고생했을 텐데. 아 당근 색깔이야 지금. 아 그래. 마음에 안 들었어. 해보고 싶은 머리색 사실 딱히 전 지금 머리 색깔도 충분히 마음에 드는데 뭐 굳이 당근 색깔 어떤가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해준 분이 봤을 때 저한테 어울릴 만한 색깔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득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전부터 생각했던 색깔인데.
약간 당근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해? 막 뺐네. 다음 질문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이 색깔 너무 예뻐. 무슨 색깔이야? 보라색이네요. 보라색이죠? 제일 좋아하는 단어, 말? 응? Love you so much.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night. 약간 그런 말? 그러니까 좀 되게 안정적인 말? 저기요? 네? 아, 좋아하는 색깔이야. 알겠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혜준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약간 왕자님, 공주님 이런 말을 했는데 약간 제가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유닛 레드 맨 처음 인사 사랑합니다 유닛 레드입니다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약간 좀 그 뭔가 사랑이라는 표현이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엄마 아빠한테도 한 번도 해봤던 적이 없던 표현이고 해서 그거를 한번 처음으로 레드가 만들었을 때 했던 표현인데 그런 표현?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뭔가 들었을 때 나쁘지 않잖아요. 원래 오글거리는 게 좋은 거예요. 되게 그래요. 좋더라고요. 다음 질문. 네. 노란색. 길어요? 긴데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면 어떤 장르? 영화 죄송해요. 저 영화 사실 그렇게 뭘 챙겨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인상 깊어하는 영화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고. 타이타닉.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거기에 이제 명언이 To make each day count라고 이제 그런 명장면이 있어요. 아세요? 타이타닉을 안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아 네 한번 꼭 봐보세요. 오늘 볼게요. 러닝타임이 되게 긴데. 아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봐보세요. 안 볼 수가 있나 그거? 이거는 봤습니다. 그거 Jack. 아니 왜 나와? 아 저는 네, 여튼 예 그 네, 약간 매일 매일 소중히 하냐 약간 그런 건데 여튼 한번 봐보세요. 저 그 영화 되게 요즘도 가끔 돌려보는 해요. 제가 한번 꽂히면 되게 많이 봐요. 아 그 범죄와의 전쟁도 가끔 봐요. 아 저희 코너요? 네 좋죠. 뭐. 이럴 때 PR 해야지. 그 다음? 저는 라따뚜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게 뭐예요? 그 생지 나와서 요리사 셰프 생지님 나오는 거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네. 뭐 듣지? 네 Kendrick Lamar or Eminem? Kendrick Lamar or Eminem.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하시나요? Kendrick Lamar and Eminem 그 두 분 다 정말 잘하시죠. 진짜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고 제가 감히 누굴 택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두 래퍼분들을 어떻게 택하겠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근데 저는 위스 칼리파. 위스 칼리파. 네. 제 favorite는 위스 칼리파 스타일. 위스 칼리파. 저 정말 그 켄드릭 라마와 에미넴도 정말 좋아하지만 정말 그 두 분의 음악도 즐겨 듣지만 저는 약간 위스 칼리파랑 제이지 두 분의 음악을 더 많이 듣고 더 좋아해요. 저도 위스 칼리파 되게 좋아합니다. 영머니 쪽도 되게 좋아해요. 릴 웨인 같은 분 정말. 그래서 신세대 비슷해요. 영무나 베이베 그거 알고 알아요? 제가 이제 니키 미나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Could be a little me had a power to be the best be in the league in a noble league 들어왔대 이제. 아 이런 거 되게 비슷해요. 좋아요. 이거 소리 나오네. 나오나 봐요. 처음 알았어. Hi from Turkey. Hi. Hello. 이거 소리 나오네. 이거 소리 근데 키우면 더 오디오 물리겠죠? 그럼요. 안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댓글 간간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댓글 나 안 보여. 댓글 적고 제가 이제 꽂힌 거예요.
나는 이 소년의 이 파트가 탐난다. 성우가 탐나는 파트는? 저는 제 파트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다 뺏으면 안 되죠. 네. 다음 질문? 아! 제 파트는 아니죠, 설마? 아니요. 아니죠? 근데 전 제 파트 충분히 만족. 근데 사실 스타라이트 노래는 조금 하고 싶어요. 스타라이트 다시. 노래 부분이요? 노래. 랩만 하시니까 이제 노래 부분을. 네. 굳이 뺏는다면 누구? 지금처럼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줄게. 제가 유니버드에 있었을 때도 있고. 누가 지금 부르고 있죠? 용관... 용관군인가요? 그런가? 용관군일 거야 제 기억으로는. 성우에게 안단체란? 아... 정말 뭐 아오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되게 감사하신 분들이죠. 모든, 그러니까 아오분들도 그렇고 안단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저를 지금까지도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 뭔가 더 많이 보답해 드리고 싶은 분들 뭔가 많이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랑해요 안단체. 제가 지금 댓글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숙소에서 가장 잠이 많은 친구는 누군가요? 근데 저희 숙소는 진짜 거의 다 자요. 피곤하니까? 그쵸 그쵸. 가장 많은 멤버 하나 뽑잖아요. 가장 많은 멤버? 아니 근데 저도 거의 숙소에 없어서 거의 항상 작업실에 가있던가 해서. 근데 우진 군은 항상 누워있던 것 같던데 내 기억. 아니죠, 우진 군이 항상 눈을 뜨고 자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우진 안녕? 헷갈려요. 안녕? 하면 답이 없으면 자나? 근데 눈 써있어. 그리고 쪼쪽방 가면은 조족방 문은 못 열겠어. 어째서죠? 그러니까 약간 조용해. 아 뭔가 이렇게 다 까맣고 이제 괜히 문 열었다가 깨울까봐 혹시나 자고 있는데 저 약간 그런 거 좀 있어서. 저희 스포트 거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좀 잠을 몰아서 자는 편이라서 거의 항상 이제 숙소에서 있다가 이제 저희 뭐 일제가 없는 날 눈을 딱 뜨면은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항상 그랬어요. 항상 숙소에서는 저 혼자 잤어요. 제가 잠이 많은 것도 있고. 근데 잠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잘 수 있을 때 자야 돼. 네, 저는 그냥 휴가를 거의 잠자는데 한 98% 씁니다. 나머지 2%는 음악 듣고 이제 엠넷 자주 보고. 요즘엔 플러스 101에 꽂혀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다음 질문. What is it? Let's go. 지난 7월 16일 2시 공연에서 유닛 레드의 You Make Me Feel So Right 공개했는데 곡 제목은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또 작사, 작곡, 녹음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사실은 원래 제목을 Your Voice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Your Voice. 당신의 소년. Girl, 노래랑 Your Voice. 아~ 파트가 있어요. 맞아요. 진규 군이 하는 파트, 훅 파트면 마지막 파트인데 노래를 your boy 인데 맞습니다. 이게 너무 짧게 가는 것 같아서 제목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뭔가 제목이라는 게 꽂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해놓고서 좀 제가 안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이드를 제가 뽑고서 your boys라고 했는데 뭔가 부족해. 안 내켜. 부족해. 뭔가 끌리지 않아. 이상해. 안 될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다른 걸 찾다가 해준군 파트죠. Girl, you make me feel so right. 이 끌리는 거. 그래서 그 부분으로 했고 이제 비하인드적인 스토리는 사실상 그 전 곡들 같은 경우에는 해준군도 알다시피 제가 노트북 하나랑
마이크 하나밖에 없었어요. 장비가 이 USB 마이크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시죠? 알죠. 그래서 다른 곡들 이제 뭐 그 전에 나왔던 뭐 굿나잇이라든지 뭐 투나잇이라든지 뭐 다 나잇이네. 그 Girl Like That 뭐 이런 거 다 이제 노트북 하나랑 마이크 하나로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하나로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음악적으로 약간 제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모았던 돈들을 다 그냥 쏟아 부었거든요. 그리고 막 작곡 수업도 다시 시작을 해서 데스크탑이랑 모니터랑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키보드 하나 미니이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까지 싹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약간 풀장비라고 하죠. 그렇게 다 맞춘 다음에 처음으로 만든 게 이제 You Make Me Feel So Right이라는 곡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장비로 첫 곡을 쓰고 이거를 위니 브래드와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7명 트랙을 받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쵸. 엄청 고생했죠. 트랙도 하나하나 개별로 하고. 사실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작업 자체가 아닌 거지. 왜냐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힙합이었으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링 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아이돌 곡의 보컬이고 하니까 이제 모든 트랙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재밌게 했는데 하나의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이돌 곡이란 힘들구나. 힘들죠. 그리고 사실상 좀 즐겁기도 했어요. 즐겁기도 했는데 트랙이 많다 보니까 재밌었지만 힘든. 아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는 게 더 컸는데 복잡했죠. 그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Let's go. 금발과 흑발 중에 어떤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머리가 더 편해요. 왜죠? 그냥 검은 머리 잘하는 거죠?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금발 같은 경우. 근데 뭔가 더 다른 주변 분들께서 이미지가 더 유해지셨다고. 좀 부드러워졌다고. 네, 착해 보인다. 검은 머리 때는 세 보인다. 그렇죠. 성우분이 또 이게 좀 진하게 생겼으니까 쎄 보일 수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약간 차라리 지금 관리가 좀 더 힘들더라도 이 머리를 하려고 하죠. 그래도 사실 저도 약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세게 보려고 그렇게 막 하지 않아. 다음 질문. 아우 나도 궁금하다 이거. 만약에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갖고 싶은 초능력은? 초능력? 네. 와. 초능력? 와 진짜 어렵다. 초능력? 슈퍼 파워. 저는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는 초능력? 제가 되게 그거 있잖아요. 되게 기억력이 안 좋은 거. 그죠?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기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정말 팬분들한테도 되게 미안한 점이 많긴 한데 이게 음악에서도 제가 멜로디를 생각해놓고 아! 너무 좋아! 하고 작업을 하려고 컴퓨터를 열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진짜 정말 막 수시로 핸드폰 켜가지고 막 녹음 버튼 눌러놓고 막 계속 이렇게 하긴 하는데 또
그 코드도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막 코드도 잊어버리니까 그 기억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있다면 그걸 갖고 싶네요. 사실 어제 영화를 봤는데요. 네. 그 한 주인공이 비슷한 것처럼 초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갖게 됐는데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용량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다 보니까 과부하 걸려서 결국 미쳐버리더라고요, 주인공이. 리셋 같은 건 안 해요? 리셋이 가능함? 아, 리셋을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럼 다 날아가서. 그쵸, 그래서 웬가는 거는 그래서 뭐 다 쌓아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아, 이제 본인 이제 힘들지 않은 정도만 그래요. 많이 기억하시는 걸로. 제가 그냥 그 초능력 가질 수 있게 응원할게요. 네, 다음 질문 갈게요. 네. 곡 작업할 때 가사의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가사의 영감. 가사의 영감. 사실 굿나잇 같은 경우나 투나잇 그리고 이번 You Make Me Feel So Right, Starlight 모든 지금 제가 소녀시대 시작하고 나서는 쓴 곡들이 다 안단테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가사들 자체가 약간 왜냐면은 이제 사건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픽션성도 있는데 제가 잠을 못 자더라도 약간 뭔가 팬분들은 좀 잠을 잘 잤으면 좋겠고 뭔가 약간 연인성 아닐까? 팬분들도 약간 저와 연애하는 그런 심리성으로 곡을 들으시는 게 설렘이라는 감정이 있지 않을까요? 공감이 훨씬 잘 되고 이제 그래서 약간 뭔가 그런 감정을 넣었었거든요. 이제 Girl Like That은 완전 픽션이었고 Girl like the time in front of me. 아니 나 그 노래 너무 좋은데 너무 훅 지나갔어. 원래 가사라는 게 다 픽션도 있고 이제 다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영화 같은 거에서도 영감을 좀 받긴 해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장난 아니지. 자크 착 컴백. 다음 질문 갈게요. 네. 칼인데? 팬들이 해주는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말 or 팬들에게 듣고 싶은 말. 어 그냥 저는 뭐든 다 솔직하게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약간 사실상 저도 그렇게 막 후면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뭐 모두가 알다시피 해준 분들 알잖아요. 저는 약간 그 막 이렇게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느끼는 그런 솔직한 그런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그냥 저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어요. 그렇군요. 오늘 진짜 열심히 솔직하게 대답해 준 상호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삐를 타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라스트 원. 이거야. 이 편지가 되게 외롭게 있었어요, 여기. 알겠어요. 약간 타이타닉호에 침몰되기 직전에 되게 막 어떻게 막 난 혼자 이 바다에 갇혔어 하고 이런 기분이 느껴져가지고 뽑았어요. 네. 어떤 질문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뭘까? 아, 이거는 뭐 아까 했던 거 같은데. 뭐요? 공포영화는 잘 보시나요? 이런 대답이 있는데 영화 자체를 잘 안 좋아하시는 편이라서 제 마음속에 넣어두고 분홍색이 있었어? 처음 봤어. 유일한 분홍색이에요. 네. 약간 타이타닉에 딱 마지막 남은 생명자 같아. 알겠어. 빨리 해주세요.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것도 아까 했는데. 뭔데요?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요. 아까 백숙 좋아하신다며. 아, 네. 이거 제 마음속에 넣어주고. 또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약간 타이타닉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약간? 내가 이 친구가 아까 여기서 쫙 이러면서 쫙 이렇게 쳤더라고요. 그래서. 대중님. 네? 네. 해주세요. 어! 좋다 나 이런 거 왜 했던 거야.
생일은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축하해준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정말 이번 생일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신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처음이고 막 이렇게 축하를 받아본 것도 사실 엄마 아빠 몰래 온 것도 전 너무 놀라웠고. 아 근데 사실상 엄마 아빠는 항상 몰래 오세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저희 엄마 아빠가 약간 저희 지인들이 다 그래요. 몰래 오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고 제가 그날 하지 못한 얘기인데 언젠가 제 꿈 중에 하나인데 제 생일 파티를 팬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약간 뭔가 약간 이런 생일 이런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때 혜준 군도 같이 오세요. 그럼요. 제가 그 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드릴게요. 빨리 잘 커야겠죠? 그럼요. 저도 비슷한 꿈이 있어요. 제 생일 파티를 팬분들 모두 다 불러놓고 약간 되게 큰 타이타닉 같은 이런 크루즈 여행 같은 거 가야 돼. 왜? 좋아. 왜요? 같이 하자. 왜요? 왜요? 그래. 같이 하자. 너무 나 너무 꼭 볼 거야. 알겠어. 크루즈 같은 데서 딱 여행 가면 이렇게 약 돌아다니면서 Happy Birthday to you 하고 제 노래 딱 해주고. Let's go. 오늘 열심히 솔직하게 대답해 준 성호군 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하게 된 소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제가 왜 메사호를 골랐냐는 팬분들의 질문들이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질문지에 이제 쓰는 게 추억의 장소를 쓰는 거였어요. 이제 그 추억의 장소가 저한테는 메사홀이고 이제 앞으로 이 메사홀이 저한테는 추억의 장소가 될 것 같아서 메사홀을 골랐으니 여러분들이 뭐 살짝 뭐 바깥의 성호군을 보고 싶었다 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메사홀도 좋잖아요. 약간 메사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되게 오랜만이고 또 이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스페셜로 해준 분도 나와주셨고 모르겠어요. 제 대답들이 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재밌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오늘 레드 콘서트 와주셨던 관객분들도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V앱도 오늘 레드 단독 콘서트도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후배 소말 성호편 정말 저도 느낀 게 많아요. 성호씨의 이렇게 막 이런 막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정말로 진실되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아 성호씨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팬분들도 댓글로 계속 이걸 하시니까 이제 아 팬분들도 성호씨한테 이런 질문들이 궁금했었구나 알게 되고 되게 느낀 게 많아요. 되게 좋은 네, 뭐 성호 씨 식성도 알게 됐고 뭐 치킨보다 식성 아 네 백수 좋아한다. 뭐 영어 잘 안 부르고 뭐 이렇게 막 아티스트처럼 이렇게 막 음악적 영감도 알게 됐고 저는 솔직히 이제 좋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알게 됐고 되게 오늘 배운 게 많은 하루였고요. 이렇게 가긴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성호 군의 수작곡 You Make Me Feel So Right 듣고 가실게요. 틀까요? Let's go. Drop the beat. Yeah. Whoa, whoa, whoa. 이거 오늘도 들으셨을 텐데 yeah. 'Cause I'm your boy, BC. Young. 다른 놈들과 비교해 봤자 yeah, you know that girl. 널 위해서만 I'll do my everything. 저 하늘 아래 우리 둘만 존재할 것 같은 shit. 넌 하늘을 타오르는 태양보다 눈부셔. 눈부셔. I'll be your eyes, 네 녹아낼 때까지 나를 널 안아줘. 놓지 마. 날 절대로 넌 놓지 마. And 잊지 마. 불안해, 네 잘 붙지 마. You say that you love me. 나 you make me feel so right. Say that you love me. 나도 너와 같아 you just stay. You don't have to worry, just close your eyes. 어차피 내 손은 네 옆에 있어. You don't have to worry, just close your eyes. Yeah yeah.
어디가 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 전난 네가 좋아. Baby I love you so much. 전이 어디가 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 건지. 어디 가는지 넌 사랑받아야 해. Baby baby 당당하게 거짓말해. 오직 너만큼은 선명해. 어지러운 날 일으키는 네가 so special. 분명해 가끔 분할 때 내게 말해. I'm always here for you. Girl I'm always here for you. Girl I'm always here for you.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You make me feel so right. Can you say that you love me? 여러분 사랑해요. 네, 지금까지 성우의 소대소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에에에에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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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